안녕하세요. 권남은 민세진의 경제 경제 이야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이번 주는 지난주에서 이번 주로 넘어오면서 부쩍 경제 위기에 대한 맞아요. 뉴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연합뉴스에서는 무려 8개의 기사를 그러게요. 한꺼번에 예. 번호를 아니, 붙여가면서 그리고 원래 우리가 이 상도상 네네. 교수님 한개저한개 기사 가져오는 건데, 8개라 그러셔가지고, 예, 묻어가는 중, 막 이러면서 아니, 가벼운 마음으로 네네, 왔습니다. 뭐, 묻어간다기보다, 이게 그 1번부터 8번까지 번호를 붙여서 한꺼번에 그 기획 기사로 나와서, 네. 연합뉴스만 그런 게 아니라, 근데 다른 그 뉴스 매체에서도 맞아요. 예. 여러 가지 버전으로. 한국 경제가 위기냐 아니냐, 이거에 대한 뉴스들을 일제히 되게 많이 다뤘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한 번쯤은 우리가 이제 이미 뭐 많이 얘기들이 된 내용들이지만, 그래도 한 번쯤 이렇게 이제 그 기획 기사로 해서 한번 쫙 정리를 한 기사가 나왔으니까 요즘의 위기다 아니다라는 얘기를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걸좀 정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1번부터 8번까지 그 제목을 쭉 한번 나열해 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내용하고 같이요. 그래서 먼저 1번 고개 드는 경제 위기설 원인과 실상은 해서 사실은 여기에 이제 축약돼서 이 내용이 나와 있긴 그쵸, 한데요. 네. 뭐 지금 상황이 뭐 인플레이션 다 알고 계시고 금리도 크게 인상이 되고 있고 달러는 뭐 슈퍼 달러를 계속 킹킹 달러, 달러 예 네. 가져가고 있고 실물도 부진하고 있다. 그래서 야 이건 뭐 무슨 호재라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뭐 인플레 금리 환율 이거는 이제 많이 우리가 이제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미 연결돼 있는 현상이라서 인플레 때문에 금리 예 올리니까 상대적으로 달러가 그렇죠. 강세를 보이고 하는 예. 것들이 그래서 예. 조금 뭐 요즘 와서 특히 걱정이 이제 제기되고 있는 부분은 실물 부분도 좀 문제가 많다. 특히나 반도체가 지금 반도체는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몇 년을 주기로 해서 뭐 슈퍼 사이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지금이 딱 다운 사이클에 들어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생산 수출이 감소가 되고 있고 무역 수지가 6개월째 이제 뭐 적자 행진한 지금 뭐 이게 계속 기록 갱신한다, 뭐 그렇죠. 이런 뭐거 몇십 있죠. 년 만의 일이다. 뭐 이제 이런 네.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실물도 이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아니다. 뭐 괜찮다라고 하는 것의 이제 주요 근거는 우리가 이제 외환 보유를 여전히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4,364억 달러다. 이렇게 돼 사실 있는데요. 감도 없어요, 사실은. 네네네. 그게 뭐 얼만큼인지 천억 달러라고 했어도 많은가 보다 이랬을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97년 외환위기 때는 우리가 그냥 몇백억 달러 수준을 가지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물론 사실 그때랑 지금이랑 그렇죠. 규모라든지 뭐 물가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변했으니까 사실 맞습니다. 단순 비교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어쨌든 전문가들의 얘기는 그때랑은 비교도 안 되는 규모로 그렇죠. 예, 그런 걸다 감안하더라도 충분히 가지고 그리고 있다. 위기가 임박했다고 생각되는 그 징후가 외환보유고가 급격히 이제 고갈되는 아, 건데요. 그쵸. 근데 이제 한뭐 1년 가까이 주기로 보면 이제 전 고점, 그 우리가 외환보유고를 얼마나 많이 갖고 있었느냐랑 비교를 최대로 많이 갖고 있었을 때랑 비교하면 지금 한6.6% 정도 감소, 최근에 이제 뭐 환율 방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만, 근데 이제 과거 때는 그 갑자기 뭐 25에서 30, 40%까지 감소를 하고 그랬으니까 그거랑 비교하면은 뭐 별거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그때 또 특히 많이 비교되는 지표 중에 하나가 단기 외채가 97년도 당시에는 굉장히 큰 비중이었었는데 지금은 그때에 그렇죠. 비해서는 그 부채 구조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뭐 환율 방어뿐만 아니더라도 단기에 그렇게 뭐빚 갚느라고 외화가 그렇죠. 빠져나갈 위험은 상대적으로 크게 적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예, 우리가 하시죠. 워낙 그 당시에 당했던 게 이제 아, 트라우마라서, 트라우마가 어마어마하죠. 이번에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면, 그러면은 이제 뭐 당연히 걱정이 되는 건데요. 뭐그 정도는 아니다. 그런데 이제 뭐 크게 봐서는 이제 그 정도의 그 대립 가설이 있는데, 좀 세세하게 이제 이 2번부터 7번까지 이제 그런 내용들을 그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번에서는 이제 금융시장의 위기 국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으면서,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뭐 위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뭐 증시가 그래도 좀 버티는 듯 하다가 최근에는 뭐 속절없이 많이 무너지고 있죠. 속절없이 네. 무너지면서 최고치 대비 지금 뭐 코스피는 36%, 코스닥은 38% 정도 하락했다. 그래서 한
시총이 한 640조 증발했다 이런 그럼 뭐 얘기가 저 있었고요. 제가 봤던 어떤 기사는 전 네. 세계적으로 시총에서 얼마가 증발했다. 네. 몇 경 달러 뭐 이렇게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만의 상황은 아니다라고 그건 맞습니다. 하는 거죠. 예. 채권 금리가 이제 금리가 당연히 상승하고 있는데 워낙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요. 3년물이 올해 역대 최대 상승을 했는데 이게 이제 2.4% 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다는 거고요. 환율도 곧 1,500원을 돌파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럴지 안 그럴지는 봐야 알겠지만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금융시장만 보면 아 이미 위기 국면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세 번째 기사는 이런 모든 상황의 키를 누가 쥐고 있느냐? 결국은 미국 연준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이제 분석성 기사를 내고 있어서 그거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연준이 이렇게 금리를 막 올리던 시기가 언제 있었느냐를 생각해 보니까 크게 한세번 있었는데, 첫 번째는 96년 6월에서 2000년 5월까지, 두 번째는 04년 6월에서 06년 6월까지, 그리고 세 번째는 2015년 말에서 2018년 말까지 이렇게인데, 뭐 우연인지 뭐 필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기와 2기는 딱그이 세계적인 위기와 경제 위기랑 겹친다는 거죠. 97년 외환위기 때가 1기고요. 동아시아의 그 우리 그렇죠. 외환위기가 왔을 때가 이때랑 1기. 겹치고 그다음에 2기는 2기는 또 글로벌 고 금융위기. 그렇죠. 요 금리 인상 바로 직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다라는 거죠. 뭐 3기는 사실은 그 뒤에는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네, 이게 맞습니다. 무슨 미뭐 연준 금리 인상하고 관련이 있다고 상관이 보기는 없어 보이기는 어려운데 하지만 아무튼 뭐그미 연준이 마침 금리를 막 올릴 때면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거 좀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연준이 워낙 그 빨리 올리고 있으니까 이자율을 지금대로 만약 하느니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원래 얘기했던 것처럼 베이비 스텝만 밟으면 연말이 되면은 1.5% 포인트 차로 금리가 벌어질 수도 있다. 네. 근데 이미 네. 여건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베이비 스텝으로 가겠다라고 그렇죠. 얘기했을 아마 그렇게는 때와 안 하겠죠. 예, 여건이 바뀌었다라고 이미 예, 발언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1.5% 포인트 더 벌어질 정도로 가지는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네. 만약 예상해 그렇게 봅니다. 되면 자금 유출, 환율, 물가 상승 압박이 되게 커질 예. 거다. 사실 그 앞서서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은 이런 큰 위기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아무래도 환율이라든지 자금 유출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연결돼서 나타난 맞습니다. 현상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 음모론도 있잖아요. 미국이 한바탕 그렇게 군기 잡으려고 금리 오르는 거다, 올리는 요즘 거다. 그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네. 심지어 세계 뭐 질서를 재편하려고 예, 그리고 한다. 뭐 젊은 층이 일하고 뭐 이런 그 자산으로만 돈 버는데 재미를 늘리는데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한바탕 이러는 거다, 막 그런 얘기까지 예,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뭐, 안 따라가면 자금 유출, 환율, 물가 상승 압박이고요. 따라가면 또 워낙 가계부채라든지 맞습니다. 부동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뭐 사실은 가계부채가 우리가 뭐, 엄청나게 많은 거에 비해서는 뭐 천조 뭐 이러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왜냐면 우리는 좀 견실한 가계부채가 많기 담보 때문에. 부채가 많아가지고, 그렇죠. 담보부 예, 부채가 연체도 잘안 많아서, 일어나고 담보 비율도 높고 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근데 아니지만 이제 부동산이 막 정말 폭락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담보가 부실해지니까, 부채가 전반적으로 부실해질 수는 있긴 하지만, 원체 담보 비율이 높아가지고, 좀 상대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면 근데 이 제가 이제 중간에 나중에 이제 뭐 평가를 말씀드리기 전에 중간에 좀 먼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뉴스를 자꾸 보고 있으면 마음이 우울해지면서 정말 막 걱정이 되고 그렇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걱정을 하다 보면 좀 상황을 너무 과대평가할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뭐, 아, 연준이 금리를 계속 인상을 하면 그런, 위기가 따라오더라. 아, 그러니까 이번에도 위기가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조금 너무 성급한 얘기고요. 왜냐면 애초에 연준이 왜 금리를 인상을 했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1차, 2차 금리 인상 때는 이게 경기를 그러니까 너무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이자율이 너무 낮아져서 지금 과열이 됐다고 생각될 때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열을 막기 위해서 올렸는데 사이클상 그 다음에 이제 경기 침체기가 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약간 오비락성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사실 뭐 코로나 지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너무 많이, 돈이 너무 많이 그러니까요. 풀렸고, 그것 때문에 자산 시장이 사실 거품,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네네네. 모르겠지만, 그냥 폭등한 건또 사실이니까, 예, 뭐 맞습니다. 고점 대비 30, 40% 빠진다고 해서 또 그게 또 전이랑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많이 뭐 빠진 건가? 뭐, 물론 이제 안 들고 있는 사람들의 소나 속일 미국 수는 있겠습니다만. 내에서도 사실 연준의 행보에 대해서 비판이 좀 아니, 많아요. 그렇기는 하죠. 너무 너무 이게 지금, 풀었다가, 네, 너무 풀었다가 지금은 또 너무 급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비판이 많은데, 우리가 너무 과속을 하면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꼭 위기를, 뭐, 위기가 무조건 온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뉴스에서는 뭐, 곳곳에서 위기 경고음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한 6%대고, 내년도 경제 성장 전망도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낮게, 이제는 2%를 사수가 가능하냐,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근데 이제 아까 민규 씨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다시 한번 또, 이게 기사가 아주 이렇게 막, 쫙 물르르듯이 된다기보다는 여러 기자분들이 아마 이렇게 그렇죠. 한 간씩 맡아서 중복되는 하신 것 내용도 같아요. 그래서 있고, 예. 뭐 대외자산 단기대체 이런 건 아직 아마 양화다 뭐 이런 얘기가 오고요. 네. 그 사실 뭐 소비자 물가 상승률 6% 때면은 우리는 막 6% 그렇죠. 이렇지만 또 다른 나라들 막 8, 9%를 얘기하는 거 보면은 나쁘지 않네. 물론 이제 실제로는 더그 높다는 얘기도 있긴 예, 그리고 또 이제 있습니다만, 네. 공공요금 같은 거를 꽁꽁 묶어두던 부분들이 있는데 네네. 그런 것들이 지금 택시비, 뭐 가스비, 네. 전기 요금 뭐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갈 분위기니까 맞습니다. 더뭐 진행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네. 에, 뭐올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너무 사실 생각해보니까 한 예. 40년 가까이 저물가 시대를 살아가지고 굉장히 좀 그렇죠. 고통스럽게 느껴지기는 네네. 하지만 있을 수 있는 이게 일이고 사람들이 얼마나 예. 근시안적인지를 생각해 보면 한 30, 40년 저물가 시대를 겪으니까 이제 다시는 영원히 물가 상승이 없어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네. 아, 나도 짧게 살진 않았구나 네. 나는 현타가 아, 예, 뭐, 우리는 이제 고물가를 겪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네.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요. 생각하는 예. 이제 나이 먹은 세대입니다. 예, 아무튼, 뭐, 웃을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뭐, 그렇게 또 충격받을 일도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5번, 6번 기사에서는 이제 기업과 뭐 소비자, 뭐 자영업자 뭐 이런 그 분들을 좀더 이제 조명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네, 5번에서는 힘들다라는 이제 거죠. 대기업들이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있느냐인데요. 의외로 삼성은 좀 평온한 것 같습니다. 삼성은 뭐 직격탄으로 날라올 건 없고, 만약 이제 경기가 침체가 되면 반도체 당연히 안 팔리는 게 제일 큰 그렇죠. 문제겠죠, 뭐 사실은. 그런 근데 뭐 삼성이 반도체로 물론 타격을 받지만 한두 번 겪은 건 아니니까요. 항상 사이클이 있는 거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경기가 나빠지면 물론 타격은 받겠지만 삼성은 또 수출도 많이 하는 나라 저기 기업이라서 그래서 뭐 환율이 뭐 변한다고 해서 그만큼 글로벌화된 기업이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이 여기서는 이제 한화솔루션, SK하이닉스, 뭐 LG에너지솔루션 이런 그 기업들을 들었는데 이런 기업들은 되게 대규모 투자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었던 그런 기업들인데 상황이 나빠지는 것 같으니까 쉽게 투자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투자 계획을 보류하고 있다. 그리고 통신이나 플랫폼처럼 이런 내수 기업들은 별 영향이 없을 것 같아 보이지만 그래도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한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이게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이거 지금 상황에서는 투자를 하면 안 되겠는데 이게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뭐 소비도 줄어들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파급 효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네이버에서 이제 최근에 그 미국의 C2C 업체에 대규모 이게. 네. 투자를 했다 한다라고 하는 발표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내수 시장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 투자를 하는 거라서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내수도 얼어붙는 부분은 여러 가지로 좀 네네. 네. 걱정스럽기는 이게 하죠. 경제라는 게참 희한해서, 이럴 때일수록 투자를 더 해줘야 경기 침체가 안 사실은 오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가 않죠.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오히려 경기 침체를 가속화시킬 수도 있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불안감을 해소해주는 그런 게좀 필요하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은 더 어렵게 생각할 어렵죠. 수밖에 네. 없는데요. 뭐한 서베이에서 한 65%의 중소기업이 현 상황을 위기로 진단하고 있다고 나오고 일단 있고요. 당장 뭐 재료비 뭐 여러 가지로 맞습니다. 너무 오르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부담이 네. 이제 많이 크게 느껴질 우리가 거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코로나 때 납품 그 원자재 가격이 그 당시에는 이제 물류 대란이라든지 물류가 이제 막히면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 건데 그때도 납품 단가를 인상을 시키지를 못해서 원자재는 올라가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이제는 진짜 올라서, 그렇죠. 지금 그죠?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계속해서 그런 일이 더 확대돼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당연히 어렵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재밌다기보다는 좀 우리가 연구가 필요한 현상 중에 하나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노동시장에 뭐 미국에 제일 그런 게 이제 심하게 드러났지만 나타나, 예, 심하게 예. 나타나죠. 구인난. 우리도 어느 정도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사람들이 더 이상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게좀 있거든요. 그래서 구인난 그리고 뭐 마침 날씨도 안 좋아서 농산물 작황 문제까지 뭐 내우외환이 뭐 엄청나다. 이제 그런 얘기 네. 있습니다. 자, 그래서 7번에서는 사실 앞에서 짚은 얘기를 이제 다시 하는 건데요. 조금 이제 새로운 얘기만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블룸버그 통신에서 최근에 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 97년 외환위기가 재현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식의 그 약간은 뭐 뭐랄까요? 추측 기사라고 그럴까? 하여튼 근데 사실은 뭐 그때는 예. 비켜갔던 중국하고 일본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엔화나 위안화가 중국을 좀더 불안하게 뭐 일본은 뭐 워낙 오랫동안 지금 그런 문제를 겪고 있으니까 상수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좀 위험의 가능성이 있는 그쵸. 나라고 뭐 위안화가 만약에 이제 같이 급락할 경우에는 동아시아의 아시아 금융위기가 재현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가 있고요. 뭐 당연히 우리가 다 리스크로 생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뭐 그리고 미국에서 정말로 지금 뭐 전체 그 세계 질서를 재편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와중에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거 당장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고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있죠. 예. 이제 그러면서 공급망을 재편을 할때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계속해서 이제 제가 또 강조드리고 싶은 건데 우리는 글로벌화가 되면 될수록 이득을 보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화랑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있을 때다 우리가 위협이 되죠.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쪽에 끼어서 눈치를 보면서 잘 해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1번부터 7번까지 이렇게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쭉 지적을 한이 연합뉴스 기사를 소개를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8번에서는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이제 한번 물어봤습니다. 과연 정말 그러면 현 상황이 과거의 외환위기 아니면 글로벌 금융위기에 준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냐? 그런데 이제 제가 재밌게 생각하는 것은 당시에 이제 보통 그 금융 당국이나 또는 경제 당국에 있었던 그런 관료들은 아유 걱정 마세요. 여기 이제 최종구, 신재윤 이렇게 두 분이 네. 그 인터뷰가 소개됐는데 아 그때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은 뭐 걱정할 체제도 필요 없어요. 바뀌었고, 네, 네네네. 여건도. 외환 보유고도 충분하고 뭐 이분들이 지금 현직이라면 그냥 뭐 립서비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퇴직하셨는데 굳이 거짓말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반면에 학자들은 조금 생각이 다른데 대표적으로 그 성태윤 연세대 성태윤 교수님은 아 우리가 외환위기에 상당히 근접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계세요. 닥터 둠을 노리고 아 계시네요.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제 뭐 김낙년 교수님은 뭐 심리가 중요하다 뭐 이런 이제 뭐 이런 말씀하셨고 이제 아마 일반 경제학자 입장에서 그렇죠. 원체 말씀하신 또것긴 같고 데이터들을 보셔 네네네 왔으니까. 예. 그리고 이 KDI의 그 조동철 박사님 같은 분은 이제 경제 전체 거시 경제를 오랫동안 이제 보신 분인데 이분은 금리 인상에 좀 신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을 무조건 따라갈 것만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국내 경제 챙기는 게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게 뭐 환율만 너무 따라갈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또뭐 한국은행도 약간 이런 입장인 것 같아서 네네. 예 네. 원체 이제 금리를 올리는 거는 다 그렇죠. 모두가 다 힘든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네네. 환율은
뭐 득보는 사람도 있고 일부 득보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거기 심각한 외화 유출만 예예 예. 급속도로 발생하지 맞습니다. 않으면 그 부분이 참 의견이 요즘 갈리는 부분인 것 같아요. 속도를 어느 정도로 조절을 해야 되느냐 이런 아, 이건 부분이. 진짜 근데 결과론적인 얘기가 될것 같아요. 사전적으로야 뭐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일이죠. 네네. 예. 그리고 이분은 이제 공무원 출신이시죠. 출신이시지만 하여튼 뭐 분류를 하다 보니 거기 들어갔는데 그 김용범 뭐 겸임교수시죠? 아마 지금은. 네네네 전 이제 금융 위원장 이분은 이제 부동산 내수의 냉각을 우려를 했습니다. 저희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다른 나라랑 좀 다른 점은 부동산 위기를 이제 겪으면서 전정권 때 어찌 보면 이걸 거품이라고 해야 될지 거품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워낙 규제가 심했기 때문에 거품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심리적 거품 또는 규제 거품이 좀 많이 끼어 있어요. 이게 이제 규제가 막 들어오면서 이 규제를 피해서 빨리 집을 사야 되겠다라는 그런 심리적인 압박감 때문에 좀 필요 이상으로 가격이 오른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당연히 많은 부채를 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냉각이 될때 우리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물론 다른 나라도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갔지만 좀 타격을 입을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한미 통화 수합 이거에 대해서도 되게 재밌는 것은 공무원분들은 다 이거 필요 없다. 이게 뭐 대단한 건줄 아느냐. 근데 교수들은 아, 필요하다. 이것도 좀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또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공무원들은 미국이 우리만 해줄 리 없지 않냐. 그렇다고 뭐다 해주냐. 그러니까 그래서 현실적인 좀 그런 곤란함?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제 같고요. 생각에도 뭐 통화수합을 맺으면 좋긴 좋은데 사실 정말 위기 상황이라서 맺는 거면은 그건 정말 위기 상황인 거고요. 오히려 배드 시그널이 될 수도.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도 우리가 위기를 맞는 거를 전혀 원하지 않을 거거든요. 이제 그런 입장에서 보면 정말 그런 때가 되면 서둘러라도 맺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아마도 그 자체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진 않다라고 양쪽의 정책 당국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괜히 이제 또 한 대랑 맺어주면 다 맺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만 뭐 어떻게 특별 대우를 하기도 좀 그렇고 아마 그런 게 원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전반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한 번씩 이렇게 짚어보는 거는 되게 의미가 있는데 저는 요번 주에 이런 식으로 쏟아져 나온 거는 어쨌든 영국 탓이 아닌가. 영국에서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나는 바람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영국 정도 되는 나라가 이렇게 위기에 순식간에 빠질 정도면 그러면 우리나라는 괜찮나? 이런 좀 위기의식이 촉발한 것 같고요. 항상 우리가 경제 위기 때그 수반되는 게 정책적인 아주 그 잘못된 판단. 그러게 근데 말입니다. 영국이 정말. 이번에 위기를 처한 것도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닌데 갑자기 대규모 감세를 막 외치고 나와서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국제시장에서 일종의 경고를 날리고 그거를 때문에 한번 휘청인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럴 때 이제 그 경고를 날릴 때 빨리 행동을 잘 수정하면 또잘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감세 뭐 이제 질러놓은 게 있어서 그런지 막 아주 선뜻 걷어들인 거는 아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물러섰고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죠. 뭐 영국이 잘 수습이 되고 조용히 넘어가면 그거 자체도 또 좋은 시그널이 될수 있을 맞습니다. 것 같긴 합니다만 더큰 문제는 겨울이 다가오고 있고 유럽의 에너지 위기가 가시화되고 이게 뭐 이미 가시화됐지만 점점 더 가중될 거라는 우려가 있어서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위기는 미국에서 시작됐지만 그몇년 후에 유럽에서 재정 위기가 생기면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수출이 어려워지면서 같이 어려워진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급작하게 위기가 오진 않았지만 좀 냉각기가 길어질 수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 의견이 이제 궁금하실 텐데 이미 이제 민 교수님은 어느 정도 의견을 드린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아주 큰 위기까지는 아니어도 그게 좀 장기적 냉각 기간이 올수 있다. 이게 이제 민 교수님 생각이신 것 같고. 저도 비슷한데 이게 과거 지금 이제 나온 얘기들은 과거에 뭐 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급에 이게 오지 않느냐?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제 위기가 그 형태를 달리해서 오는데요. 왜냐하면 이미 위기가 한번 겪은 위기를 또 겪을 이유는 없거든요. 우리가 다 대응을 하기 때문에.
97년 외환위기 때는 사실은 고환율을 유지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 원화 가치를 높게 유지를 하면서 우리가 외화를 너무 소진을 빨리 해버려서 그게 아주 직접적인 원인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환율이 이게 환율이 환율이 높아지도록 내버려 뒀잖아요. 그리고 이자율도 적응을 하고 있고 외환 보유고도 쌓였기 때문에 97년 같은 위기가 올 가능성은 그냥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위기가 2008년 금융위기도 결국은 미국 내에서의 어떤 금융 시스템이 부동산이 터지면서 금융 시스템이 무너져서 생긴 일인데 지금의 세계 경제가 그런 상황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런 일도 벌어질 것 같지 않고 지금 만약 위기가 온다면 뭐그 지정학적인 어떤 그런 분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게 어떤 금융 시스템에 뭔가 영향을 줘서 그게 퍼져나가면 요즘 최근에 뭐 크레딧 스위스가 뭐 망한다 뭐 이런 루머도 막 생기고 있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뭐 에너지 위기랑 그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가 어느 정도나 커지느냐를 보는 건데요. 글쎄요. 그뭐 푸틴이 막 핵이라도 쓴다면 그러면 정말 큰 위기가 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거는 더 이상 그 정도 되면 경제 위기가 아니라 그냥 전 그냥 세계 세계 위기죠. 위기죠. 진짜 네네. 세계 위기죠. 그래서 그런 일이 안 벌어진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게 경제 위기로까지 우리가 모르는 뭔가 심각한 부실이 어딘가에 숨어 있다가 이런 좀 어려울 때막 터진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뭐 경제 위기로까지 갈것 같지는 않고요. 낙관론인데. 이 와중에 네네. 예. 근데 다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요소들을 최대한 고통 없이 어떻게 잘 끌어가느냐. 이거는 정말 정부 당국, 한국은행 이런 분들이 참 잘해야 네, 할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짚어보다 보니까 조금 뭐 길어졌는데요. 예, 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